자, 우리 하는 영자 신문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영자 신문을 공부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다양한 소재를 영어로 한번 공부해보자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소재들. 딱 규격화된 그게 아니고 다양한 소재를 공부하자. 그리고 학년의 구분 없이 공부하자 이겁니다. 물론 수준은 좀 차이를 두겠지. 그죠? 지금 하는 킨더타임즈는 가장 수준이 아래, 맨 아래 단계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그 난이도를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킨더타임즈가.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 같은 거를 여러 번 보자. 프린트 집에 가져가서 계속 읽어보자. 그거야. 음원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십시오. 선생님이 음원을 따로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그러니까 여러 번 듣고 따라 읽자.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자꾸 네이버에 찾아보자. 그리고 궁금하면 물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권하는 게 첫 번째 뭐라고요? 많이 뭐하자? 읽자 이자 리딩. 아이고 적다 그죠 그 시간 줄고 다시 리딩 읽답니다 읽는 거 리딩 따라 읽기 그 다음에 듣기 리스닝 듣는 거 자꾸 그 다음에 리딩 따라 읽기 자,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할까? 단어 공부는 딱히 딱 이거다라는 건 없고 선생님 생각은 읽으면서 이렇게 우화, 동화 이런 거 읽으면서 느끼는 거죠. 이런 뜻일 거야. 그리고 궁금하면 찾아보자. 그래서 따로 외워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꾸 접하자 이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해주는 이유. 반복해서 들으면 귀에 딱 달라붙거든. 자, 가봅시다. 또 제목이 퀵 프로그 이야기죠. 더 퀵 프로그. 퀵이 엉터리죠, 엉터리. 프로그 개구리죠. 그래서 엉터리 개구리, 개구리니까 청진기 꼈습니다. 그죠? 자, 의사생을 내는데 본인의 몸이 좀 안 좋은가 봐. 근데 지나가던 여우가 그걸 보고 이제 지적하는 거죠. 네 몸 하나 간수 못 하면서 어떻게 남을 치료하겠냐, 그죠? 자기가 올바로 쓰고 남을 뭐 해줄 거 아니냐, 그죠? 그런 겁니다. 잔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프로그 개구리죠. 어느 한 마리죠, 한 마리. 어떤 개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 said는 say의 과거입니다. say. 지우고, say. say의 과거는 said입니다. said. 이렇게. 보통 동사 뒤에 v가 동사거든요. 동사 뒤에 ed를 붙이면 과거형인데 불규칙이 있습니다. 불규칙. 이걸 불규칙이라고 해요. say 발음 said가 아니고 said입니다. said. say said. 말했습니다. 말한 내용이 이만큼입니다. 이 that은요 그냥 이어주는 역할하는 접속사랍니다. 접속사. 문장과 이어주는 거고요. 생략도 가능합니다. 안 써도 됩니다. 네. 써두고만 안 써두고만. 자, 한 개구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was. He는 바로 개구리죠, 그죠? 개구리. 얘를 우리는 대명사라고 해요, 대명사. 그가 was는 is의 과거입니다. is의 과거. is 뜻은 뭐뭐 이다입니다. 이다.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뭐뭐 이다. 그래서 a great doctor. 저 닥터 의사죠? great은 훌륭한 뭐 솜씨 있는 뭐 대단한 이렇게 그래서 아주 괜찮은 의사였다고 말했다. 과거로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 얘는 주어 자리만 와야 돼요. 그죠? 얘는 주어 자리 이렇게 주어는 우리 은는이가 붙이죠.
은은이가 이렇게 붙입니다. 제사가 그는 또한 said 그죠? 말했습니다. 뭐의 과거? say의 과거 이렇게. 나올 때마다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대시 빠졌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 대신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그랬죠? 된장 왜 안 지워지지? 어, 지우신다. 자,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 글 쓴 사람이 생략한 거야. 자, 뭐라고 말했냐면 he could는 can의 과거.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었다. can이나 could는 뒤에 동사 원래 모양 씁니다. cure 치료하다. 뭐하다? 치료하다. 뭐하다? 치료하다. 그러니까 쿠드하고 만났으니까 치료할 수 있었다죠. 올 모든 diseases 그죠? disease가 질병이에요. 질병. 근데 뒤에 s 붙었죠? 병이 많죠. 여러 가지죠. 그래서 모든 병들을 고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자, 한 여우가 여우 등장합니다. 여우가 look 여기 동그라미 치고 look 하고 at 하고 뒤에 뭐가 나오면 명 그 뭐뭐를 보다야 look at이. 근데 그 과거형입니다, 그죠? 싹 줄게 여기 여러분 얘기합니다. 동사 뒤에 ed 붙으면 과거형이다. 동사 뒤에 ed가 붙으면 과거형이다. 과거. Look at 뭐뭐서 보다 그 개구리를 이 개구리를 보았는데 어떻게 봤냐면 carefully 주의 깊게 careful 조심스러운 주의 깊은입니다. 여기에 ly를 붙인 거야. careful에 여기에 ly를 붙였습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ly가 붙어서 조심스럽게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는 주의 깊게 그 개구리를 봤습니다. 그 여우가 말했습니다. say의 과거. 그죠? 자, 어떤 여우인데 바로 그 여우입니다. 그 여우. 그 여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But 그런데 그러나 you do not do not은 뒤에 동사 나오면 동사하지 않는다. seem 뭐뭐처럼 보인다. do not seem 뭐뭐처럼 보이지 않는다. to cure cure가 치료하다죠. 치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to 하고 동사 와가지고요. 동사하는 것 이렇게 쓰겠습니다. yourself, yourself가 붙었습니다. 너 자신이야, yourself. myself는 내 자신이고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치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즉, 너 자신을 치료 못한다 이거죠. 너 자신도 치료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남을 치료하겠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you, 너는요. 이때 you는 개구리죠, 개구리. 그죠? 개구리요. Have lame legs. Lame은 쩔뚝거리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름 말이에요. 쩔뚝거리는 다리를 갖고 있죠. 그리고 wrinkles, 주름진이야, 주름진. 주름진 스킨, 피부도 갖고 있죠, 그죠? 넌 다리도 절고 피부도 주름져 있잖아. How, 어떻게, can, 뭐뭐 할 수 있다?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할 수 있겠니? 도울 수 있겠니? 그죠? 다른 사람들을, 그죠? 여기서는 다른 동물들을 보자, 그죠? heal, 치료하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걸 도울 수 있겠니? 그 말이야. 너 자신도 관리를 못하는데. 자, 교훈입니다. 교훈. 뭐를? You should, you는 너는이죠. 너는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뒤에 동사가 옵니다. 이렇게 take care of는 별표를 빵 치고 외웁시다. take care of, 아 이거 조동사를 놔둬야 된다 그죠? take는 take만 외우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같이 외웁시다. take care of. take care of 뒤에 뭐 나오면 그거를 돌보다야 보살피다야 너 자신을 먼저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 먼저 그죠? before는 뭐뭐 전에
뭐 전에 you mend 네가 others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람들을 mend 이때 mend는 이거 cure 개념이야 cure 치료하는 거 물건을 고치는 거 가전제품 고장나면 고치는 거 mend입니다 이게 사람이나 동물이니까 치료 개념이죠 다른 동물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치료해야만 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개구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 번만 볼게요 여러 번 봅시다 수고했습니다